어제 토론토 한인회 강당에선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캐나다 한국학교협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광역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독도를 알리고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김재영 주 토론토 총영사관 교육원장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와 군사 해양적 가치 등을 들면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김 원장은 또 과거에서 현재까지 독도와 관련한 여러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일본의 영토 분쟁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연에 나선 송차선 교수는 신앙인으로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부모들의 사례를 들어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함께했습니다. 캐나다 한국학교협회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모국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심어주고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학술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